있고 여기는 없어. 아, 이게 없어도. 이게 잎이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살아 있다. 야, 여기 있네. 한국 그거 같죠. 이것도 맹국이고 똑같이 나와. 며칠 전에 근데 완전 대가는 안 돼, 이게. 며칠 전에 어디서 방송 근데 여기 그래도 어디 갔어? 어느 정도 물건이 되도록은 나와.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주야 입소지를 해 주거든, 얘를. 네. 입소지. 입소지 하면 과일이 안 굽는다. 없어도 굵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봉지 싸기 힘드니까 여기 얘 같은 이리저리 꼬꾸라지 안 되겠다 하고 뒤에 입소지를 다 해주는 거야. 그 나는 댕기면은 젓갈을 하면은 그 밑에 뒤가 다 따뿐다고. 이 배아지 이파리는 다 따주는 거야. 그래 아, 봉지 싸기도 좋고 깔잖아. 하부인이 입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저 어딘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는 여기 따면은 절대 과일 안 굽는다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큽니다. 그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고. 그래 우리 하재 있는 걸 그렇게 얘는 이제 복숭아를 물고 있으니까 냅두고 복숭아 안 물은 애들은 아, 안 물을 쪽에는 네. 밑에 하부를 따 복숭아를 물었으니까 냅두고 복숭아 안 물은 애는 따줘야지 봉지 싸기도 좋고 얘가 이파리가 많으면은 봉지 쌀 때 이파리 물고 들어가면 상태가 특자가 못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이 되면 따주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젓갈을 하는 게 아니라 꽃젓갈이 되냐.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요 가지에 하나를 달겠다. 그럼 가운데다가 꽃을 두 개 더 그냥 밑에 부에다가 다 따내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달짜리 꽃을 두 개 두고 두 개 달짜리 네 개를 둬요. 그러면 얘가 배를 둔다 꽃 그렇지 왜냐 이게 결실 안 될 걸 대비해 가지고 그렇지 뭐 두 개 둔다고 해서 된다 보장은 없지.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두 개 아니 꽃가루 많은 건 다 되는데요. 그렇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얘가 저장 양분 가지고 얘가 지금까지 저장 양분 없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장 양분 다 소멸되고 없는데 저장 양분이 그만큼 많으니까 양분이 흡수가 더 되는 거지. 그래서 과일도 더 키울 수가 있고요. 제 경험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요즘 와가지고 이때 꽃젓갈 때 되면은 조금 깨어난 거예요. 이 나무가 꽃젓갈 때는 네. 인부사기 쉽고 그래서 인부사기 힘든데 꽃젓갈 때는 그때 사과 꽃젓갈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 사기 수월해. 그래 요거 끝나고 사과 꽃젓갈 들어가거든. 복숭아 미개 그렇죠. 그래 이제 꽃이 몽물몽물 할 때부터 딱 시작하는 거야. 그래 일손을 들 수 있다. 일손 절고 저장 양무도 오래가고 그러면 지금 얘가 과실이 큰단 말이죠. 굵어져요. 굵어져요. 커지는데, 요거만큼은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300g 나간다. 이제 270, 80g까지 따라가줘요. 300g까지는 안 나와줘. 나는 300g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한 270, 80g까지는 따라가준다. 그러면 저 위에 그 좁은 젓갈 어떻게 하면 이게 두 개 붙어 있는데. 정내부터 다 한 거야. 요거요. 요거는 일단 하나 따야 되거든요. 따면 이거 끝에 걸 따야지. 아, 안에 글라비 두고 중간에 그 두고 조생이잖아요. 이거는 대신에 일찍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가지에 따라도 관계 없어요. 이게 아, 이 굵어도 굵어도 괜찮아요. 만생은 가는 가지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조생도 만생도 똑같이 달아요. 예, 그런 가지에. 그럼 요 가지 같은 경우 두 개가 달리잖아요. 자, 요것도 지금 한 개를 두 개 따내야죠. 그럼 안쪽 거. 안쪽 거 달아놓고. 안쪽 거. 아, 그래야만 과일이 잘 크나. 과일이 잘 굵은다. 기가 막히게 된 거야. 그래, 이제, 알 때, 입이 없는데 달아도, 과실은 크는데 잘 큰다. 그럼 요는 것들도 지금 중간에 달아놨잖아요. 예. 네. 이것도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어떤 안으로 열어 들어가는 게 낫다. 올해 신초에. 예. 네. 네. 작년도 가게 꽃이 비가 달렸는데 올해 네. 신초 여기 있는데. 신초 요만큼 나왔잖아요. 네, 그지. 여기 잎이 없는 데를 달려도 과실은 크는 거니까. 전혀 없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있어도 그렇고. 여기 땡기니까 큰다는 거죠. 예. 네. 이게 없어도. 네. 이 잎이 없다고 가정을 해도 이게 큰다는 얘기죠. 아, 그 한 조금 차이 나지. 예. 네. 네. 그래도 이게 7, 80%는 따라간다. 아. 7, 80%는. 아, 그러면 큰 관계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예, 예. 그, 큰 장애 없다는 거죠. 예. 네. 네. 하여튼 이제 외국 근로자들을 시켜 놔놓으니까 네. 무조건 한 개씩 따로 하니까 전부 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를. 아 사과처럼 끝으로 붙이니까 안으로 붙여라 했는데도 네. 안 돼. 사과하고 같이 사과는 거의 다 끝에 붙이니까 거의 처음부터 끝에다 이렇게 붙여놔. 예, 예, 예. 사과처럼 그래 해버리네. 근데 만생이나 중생 같은 거는 이렇게 붙여도 괜찮은데 이건 조생이기 때문에 대신 안으로 들어가서 굵은 가지에 달아야 안쪽에서 많이 영향 땡긴다. 결가지도 이렇게 굵은 거 예. 이런 굵은 가지에 달았을 때, 예. 대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 가지가 굵어야 더 빨리 큰다. 가는 가지가 아니고. 목질부의 영양분도 많고, 예. 빨아 땡기는 힘도 좋고,
조생은 아. 굵은 가지. 예. 만생은? 만생은 장가지. 아, 그게 더 낫다. 왜 이렇게 점질해요, 저기도? 우리 지역은.